책임. 설명해야만 됩니다. 네. 자, 자기 맡아서 하는 일을 다 하는 게 책임입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가 효라는 말을 여러 어린이들한테 효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지요? 네. 효라는 말의 뜻은? 효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이죠. 그게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느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키워주시고 예쁜 옷도 사주시고 이렇게 유치원에 와서 공부를 하게끔 공부도 시켜주시고 하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게 효라고 했지요. 그래, 고마운 마음을 따져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해가지고 갚아주는 게 우리가 행동을 해주는 게 효도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효도를 하는 게 그것도 책임이에요. 아시겠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책임에 대해서 아까 한 번 했죠. 또 책임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책임이라. 책임이야. 임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임무를. 자, 다시 책임이라. 책임이야. 임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임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임무는 뭘까요? 임무는. 네, 맞아서 해야 할 일이 임무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각자 해야 할 일을 그냥 다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스스로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스스로 다 했어요. 아, 손 안 드는 누구예요? 손 안 드는 어른이. 나 안 드는데요. 자, 손 내세요. 손 내세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면은, 자,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는 것도 임무를 딱 하는 겁니다. 자, 아, 어머니, 아버지 인사를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한 사람,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저 어른이 손 들어. 하나 못했어요. 못했어요. 자, 자, 그러면 아직까지 인사도 잘 못하는 어린이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서도 옳지 우리 예쁜 어린이 나와가지고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침에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한번 자기를 보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 큰 소리로.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배꼽 인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아, 그래서 다 따라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임무를 다, 이 인사를 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네. 알았지요? 네. 아, 그러면은. 자,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이제 인사, 질서, 책임 다 인정되십니다. 다시 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인사를 다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자, 가보세요. 아, 여기 오세요. 네. 자, 방 비웠죠? 가보세요. 네. 큰 소리를 합니다. 아? 큰 소리. 아, 너무 잘했지요. 박수. 너무 잘했어요. 또 누가 또 인사하세요. 자, 인사해 보세요. 어떻게 했니?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맞아 하는 일입니다. 네. 그 책임입니다, 그 책임. 또 해야 되는 또. 와, 이러죠. 네, 잘했어요. 너무 잘했지요? 네. 그럼 방송 또 어린이 나오세요. 아버지, 어머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아침에 일어나서 자, 한번 더 오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 다시 따라합니다. 선생님 따라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자, 또 인사합니다. 웃기게 아버지, 어머니,
자, 얘 한 카트 한 대부터. 잘 달려서 잘 주무셨습니까? 자, 자고 나서 인사합니다. 자, 나왔지? 아버지,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너무 잘했지요? 박수!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모든 일에는 인사를 빠뜨리면 안 돼요. 친구들하고 만나고 친구들하고 헤어질 때도 친구야 안녕, 친구야 다음에 내일 또 만나, 그렇게 방치에 인사를 잘 하는 어린이가 착하게 잘하는 어린입니다. 네. 자, 오늘 스스로 세수 행사 손들어 주세요. 누구지? 손은 나는 누구예요? 왜 세수했어요? 저희 세수했어요? 아직 엄마가 세수 시키는 어린이 모양인데? 아니야. 그럼 손들어야지. 내가 해주면 손들어야지. 손을 안 왔어요. 저거 할 건데, 나 부채딸 만나면다. 오늘 세수 안 했어? 그럼 선언아 밥 먹었어요? 네. 안 하고 먹었다. 그러면, 자, 손 내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 세수 안 한 어린이 손을 들어보세요. 세수 안 한 어린이. 저 안 했어요. 세수 안 한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저 안 했어요. 자, 얘 어린이는, 자, 어린이는, 자, 두 손. 세수 안 한 어린이 두 손. 자, 앞으로 내일부터는 두 손을 드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고 나면 세 손 세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은 손도 세수도 깨끗이 하고, 손도 하루에 여러 번 씻어야 돼요. 손을 잘 씻고, 몸을 깨끗이 해야 여러분들한테 영원히 병균이 안 들어와요. 응? 깨끗이 해야 감기도 안 걸리고, 배탈도 배탈도 안 나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프면은 아버지, 어머니들 마음이 굉장히 아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몸 깨끗이 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고 건강하게 그어주는 게 그것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겁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자, 어린이 여러분. 요즘은 전염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외출하도 어떤지, 그 다음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을 어린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 자, 저리 화장실 손 안 씻었어요? 또, 손 안 내리고, 자,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안 씻는 어린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고,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면 분명히 손 씻으면 됩니다. 네. 안 씻으면 안 됩니다. 자, 손 씻는 거를 생활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네.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책임을. 네. 알았어요? 네. 손을 안 씻으면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책임을 다 해야 되겠지요? 네. 스스로 손을 더 씻어야 됩니다. 네. 다음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손 씻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를 닦아야 되겠죠? 응? 잠자기 전에는 꼭 이를 닦아줘야 이를 안 닦으면은 잠자는 시간에 나쁜 기운이 입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를 막 파먹어요. 응? 그러니까 이를 파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가 다 그렇지. 이가 썩고, 이가 아프고, 이거 흔들려요? 또 흔들리고, 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아프지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고기를 닦고 잠을 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치원에 올 때나 유치원에서 집에 갈 때 또는 집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디 나들이 가고 할 때 길을 건너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교우 선생님이 이야기해 드립니다. 길을 건널 때는 꼭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죠? 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지. 어, 파란 신호등이 켜졌을 때만 길을 건너야 되는데, 길을 건널 때는 꼭 손을 들고 천천히 걸어서 건너가야 됩니다. 절대로 뛰어서 건너다니면 안 돼요. 만약에 뛰어가다가 확 달려오는 차하고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오, 많이 다치죠. 많이 다치고, 많이 다치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생각해요. 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기여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건강하게, 씩씩하게, 예쁘게 잘 그어주는 게 여러분들 책임을 또 다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자, 변동으로 건널 때나, 변동 건널 때나, 다 따라합니다. 변동 건널 때나. 자, 다 같이 흔들어 건너고 건널 때나. 우측으로 건넌다. 우측으로 건넌다. 우측에서 우측에서 돼요. 오른쪽. 오른쪽 우측이에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우측입니다. 우측으로 건넙니다. 자, 자, 건너고 건널 때나. 이게 오른쪽. 자, 아니요. 건너고 건널 때는 무슨 불을 켜서 건넙니까? 초록불. 그렇지. 초록색불. 초록색불, 파란불, 자. 파란불 아니에요. 자. 초록색불 맞아. 자, 초록불. 자, 건너면 건널 때는 초록불이 캐드도 건넙니다. 네. 자, 다 같이. 건너면 건널 때는. 건너면 건널 때는. 초록불이 켜졌을 때. 초록불이 켜졌을 때. 건넙니다. 건넙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박수 한번 치겠어요, 박수. 자, 박수, 시작! 하나, 자, 자, 둘 칩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셋, 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다섯. 자,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그럼 계단을 올라가죠? 그럼 5천 원 올라가서 내려오는 박수를 치겠습니다. 방금 준비, 한번 이야 합니다, 방금 준비. 이야! 야. 아, 자, 바나나는 누구예요? 자, 손 내리고, 손 내세요, 손 내세요. 자, 방금 준비, 이야! 자, 1층 박수 시작! 하나, 2층 박수 둘, 하나, 둘, 3층 박수, 하나, 둘, 셋, 4층 박수, 하나, 둘, 셋, 넷, 5층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4층 내려가겠죠? 4층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3등 박수. 하나, 둘, 셋. 2등 박수. 하나, 둘, 1등 박수. 아, 너무 잘하네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항상 감사하면 인사를 해야 되겠죠? 자, 감사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선생님, 감사하면 다 같이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100원 인사를 300원. 자. 자, 어린 여러분, 남자 어린 손은 왼쪽 올라가야 되겠죠? 여자 어린이는 오른손 올라가. 자, 100원 인사합니다. 자, 다시 인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작!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 같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자,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저로 전부 다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선생님 계시죠? 자, 선생님 계신다. 선생님 인사합니다. 방금 인사했죠? 잘 인사합니다.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또.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자,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은혜로 자 뒤로 돌아. 자, 오늘 배운 것을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님과 설명을 잘해야 돼요. 예?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인사했지요. 집에 가서 인사하는 것이 여러분 언니 책임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거를 다 집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좀 들어보세요. 오, 예. 이야. 자, 어린이, 어린이 나와보세요. 어린이. 자, 오늘 배운 거를 자, 어떻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람 세 가지를 해보세요. 언니 아버지한테도 배웠다고.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손발 내고 잘했지요? 그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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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또 누가 또, 또 하나를 넣으세요. 아, 네, 넣으세요. 아, 너무 잘했죠? 어이구, 감사합니다. 자, 또. 자, 말하자. 큰 소리, 큰 소리. 자, 큰 소리 해야 됩니다. 뭐 사람인가? 큰 소리. 자, 큰 소리.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이구, 잘했어요. 자, 또, 또 하나. 또 하나 그림 넣으세요. 또, 잠깐 그림 넣으세요. 자, 한 번, 한 번 보세요. 아, 보세요, 보세요. 자,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합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 좀 잘했죠?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인사를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목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님 찾아서. 자, 어린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 걸 약속하면서, 어린이 여러분, 저 선생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선생님 따라합니다. 시작. 저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시작해 잘 자랑합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는 게 약속이에요. 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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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